안녕하세요, 호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매한 콜맨의 캠핑의자 리조트 체어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먼저 출시된 제품같이 일본 매뉴얼이 많이 붙어있었고요. 과천에 있는 한국 수입원에서 중국 공장을 통해가지고 들여온 제품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캠핑의자를 고르면서 인터넷 사이트와 쿠팡에서 여러가지 제품들을 많이 비교를 했는데요. 주로 가격대가 만원대에서 3-4만원대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있고요. 1900년도에 설립되어가지고 가솔린을 활용한 랜턴을 공급하던 콜맨의 캠핑용품이 유명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1차 대전 때에는 군용 랜턴을 주로 공급을 했었고요. 2차 대전이 시작됐을 때는 군용 난로를 공급해가지고 사업이 꺼졌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1960년대부터는 침낭, 텐트 등의 아웃도어용 캠핑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제품보다 가격은 조금 더 비싸지만은 만듦새나 마무리가 상당히 품질이 높은 걸로 유명합니다. 의자 뒤에 수납하면은 저렇게 음식이 넉넉하게 들어가고요. 펴기도 좋고 반대로 다시 접기도 되게 편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웃도어 장비로 100년 넘게 역사를 가져서 그런지 캠핑 의자의 천이 상당히 내구성이 높고요. 페인트도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양쪽 팔걸이에는 그물망으로 되어 가지고 컵홀더가 각각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야외에 앉아 있을 때 필요한 물건들을 잠시 넣어두기에 정말 편합니다. 처음에 제품 볼 때만 해도 두 개가 다 필요할까 많이 의아했었는데 실제 사용하다 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더라고요. 양쪽에 두 개가 있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한쪽에는 충전기 배터리를 넣어놓고 한쪽에는 커피나 음료를 좀 넣어놓으면 되는데 충전기 배터리는 여러가지 충전할 제품들이 많을 때 핸드폰이나 드론 배터리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충전하고 있습니다. 의자에 항상 따뜻한 음료나 시원한 음료를 넣어가지고 좀 더 여유롭게 바깥의 경치를 감상할 수가 있어가지고 의자 자체의 느낌이 되게 포근한 느낌입니다. 원단의 만듦새를 보면은 쉽게 닳아가지고 구멍이 나지 않고 오염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원단을 사용했고요. 각각 연결되는 부위마다 바느질의 이음새가 꼼꼼하게 잘 마무리되어져 있습니다. 벌써 이 의자를 가지고 눈이 오는 날이나 비가 오는 날에 밖에서 많이 사용 해봤고요. 의자 부분에서 녹이 쉽게 쓸 수 있는 저 나사 부분에는 꼼꼼하게 코팅이 도금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나사의 쇠 부분이 의자의 원단에 부딪히면은 잘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플라스틱으로 한 겹을 더 대가지고 의자의 천을 보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의자가 접히는 조인트 부분에도 코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팅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녹이 잘 쓸지 않고 그 처음의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 제품에는 일본어 매뉴얼이 많이 적혀 있고요. 이 고무 패드를 덧대는 부분에는 박음질이 이렇게 꼼꼼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실밥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짜임새를 보면은 그 군대에 있을 때 탄띠에 이렇게 짜임새가 만들어졌던 그 탄탄한 방식으로 이렇게 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믿음이 가고요. 한적한 가을날씨나 봄날씨 그리고 추운 겨울날에도 이렇게 캠핑의자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곳에서 차를 한잔 마실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은 좀 더 일상이 여유롭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아웃도어 브랜드 콜맨의 캠핑의자를 리뷰해 보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